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게 그 휘론 V7 TF인데요. OTF. 신고 있으면 지금 뭐 이 발볼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서 발쪽 전체적으로 지금 그 데미지. 그러니까 이 특히 오른쪽은 좀 조금 덜한 편인데 지금 왼쪽은 지금 처음 신어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여기가 타이트해서 중족골 쪽에 지금 통증이 상당히 와 있는 상태로. 뭐 그거는 어떤 나중에 이제 업고 조금 느슨해지면 괜찮다고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신발의 아웃솔 바닥이 닿지는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뒤쪽 이 빨간 쪽으로 보이는 이쪽 뒤쪽 부분들은 지면에 안착이 잘 되는데 앞쪽은 지금 미주노처럼 요 가운데만 닿아요. 가운데만 닿고 이렇게 쓰면 여기 지금 발등 앞쪽이 이렇게 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바닥이 완전히 지금 일단 밀착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런 구장에서 요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슈즈가 발에 좀 이렇게 체중이 눌러지게 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있다는 것과 어퍼의 앞쪽 고무가 너무 약하다. 공을 여기가 맞거나 발끝에 걸렸을 경우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 스터드 타입이면 이렇게 딱 지지해 주어서 발의 뒤트니 같은 게 조금 막아줄 수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 고무가 지금 워낙 말랑말랑한 고무가 사용되었으니까 발끝을 딱 잘못 딱 건드리게 되면 거기 힘을 못 받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신발 자세가 지금 당장 이제 품이 그 엄청 좋다 이런 거는 얘기하기가 힘들고 인사이드면 이런 거는 뭐 다른 신발들에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러버 개입도 사실 별로 없는 편이에요. 없는 편이기 때문에 바닥 자체가 이제 지면을 잘 닿게 돼서 체중에 의해서 신발이 눌러지게 되면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게 눌러져서 이런 어느 정도 펴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